만나다 보면은 이게 길게 안 가고 한 석 달 길어봐야. 아, 너무 짧은데? 딱 100일, 100일 정도. 100일로 기념으로 끝나죠. 아, 이거만큼은 얘기를 안 해주셔도 되는데. 자, 계속해서 패스미스예요. 그냥 제 이름이 천 아닙니까? 천년 동안 살아가겠습니다. 뭐 이런 멘트. 지금 이렇게 되면 말이죠. 계속 이정우 씨한테 어시스트 해주는 꼴이거든요. 그럼요. 물어보시죠. 아, 이거 세 분한테 질문 우지 해야 돼. 지금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윙크를 날리신다면 어떻게? 윙크를 날리시오라고 돼 있는데. 자, 이거 모를 때 날려야 돼요. 서로 주고받고. 자, 이정우 앞을 봐요. 그렇죠? 앞을 봐야지. 잉크는 첫 번째 먼저 시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네네, 자 빨리 빨리. 두 번째 잉크는 필요 없어요. 혹시? 아, 그럼 저부터 해야 돼요. 네네네. 저인데요? 아, 윙크를. 네. 윙크를 날리시라고. 네. 중요한 좋아요. 자, 강하게 할 필요 있죠. 선빵 잉크. 네. 중요하죠. 어, 뭐야? 뭘? 그냥 고백을 했어요. 고백을. 이정우 씨가 누가 잉크라 그랬대 앞에. 우리 이민숙 씨한테 그냥. 이분이 줬다고. 아, 나 참 정말. 잉크를 날리시라고. 네. 자. 저는 세 분 들어올 때부터 윙크를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못 받았어요. 네. 확실히. 아, 쓸데없는 소리. 윙크 이렇게 해야죠, 이렇게. 이렇게. 네, 이렇게. 근데 그걸 안 하시고. 어! 아! 주머니 막판이! 이민수, 자연스럽게 이정우에게 한 거 맞죠? 이 정도면 둘이 나와야 돼요. 네네. 끝났어요. 이 정도면 경기 끝났어요. 경기 끝났다고 말해요. 두 분이 나와야 돼요. 네네. 이 정도면 끝났어요. 네, 저희 팀은 뭐 경기 끝났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중간에 큰 실수만 안 하면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이정우 갈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 비가 떠옵니다. 아까 해가 쨍쨍했는데요. 이거 뭐 호랑이 장강하는 날처럼 이정우 선수도 장강하는 날 아닌가요? 어, 그러게요. 네. 아, 뭐 저희는 비를 얼마든지 맞아줬습니다. 그렇죠. 저희는 호랑이가 장강만 갈 수 있다면. 흠뻑 젖어도 됩니다. 네네. 우리한테는 호랑이잖아요. 근데 그걸 안 하시고.